네, 이번에는 4.19 총선 출마 후보들의 주요 정책과 공약,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총선 브리핑 순서입니다. 최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선거일이 이제 한 자릿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총력전에 나섰던 후보 캠프들은 오늘도 쉴틈 없이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거리 인사와 간담회, 유세전 등을 통해 자신의 정책과 공약 알리기에 나서면서 선거 분위기가 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오늘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봉행된 제76주년 4.3 회원 방사탑재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4.3의 정의로운 해결이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생과 화해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며 4.3의 세계화와 기록화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 고광철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 여성들의 스토킹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주민등록법 개정에 최우선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 안전, 여성 안전의 아이콘이 되겠다고 강조하고 으뜸 안전도시는 제주를 연상케 하는 가장 안전한 지자체를 만들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주시 을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SNS를 통해 무능과 무책임의 정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사 소득 운운하기 전에 의정 갈등 방치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현실부터 돌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시 을선거구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오늘 김영농협 종합유통금융센터 중국식과 조합원 어울림 한마당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농림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촘촘한 정책 마련으로 농가 소득 향상과 경영 안정화를 이루고 1차 산업을 제주 지역 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토대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어제 안덕면과 대정읍에서 차례로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위 후보는 이 자리에서 아픔의 땅이었던 대정 알뜰르 비행장 부지에 평화대공원 조성에 초석을 놓은 만큼 평화대공원과 송악산을 잇는 관광벨트를 조성해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제주도 연합청년회와 간담회를 열고 제2공항 조기 착공과 관광청 유치, 공공기관 지역청년 의무 고용 비율 50% 확대 등의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귀포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이 살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서귀포를 만들 것이라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